자, 여러분,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 바로 여수 갓골입니다. 진남시장에서 한 망 15,000원에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. 쪄도 먹고 무쳐도 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몇 개는 까서 무쳐가지고 올 겁니다. 골이 지금 상태가 되게 좋아요. 자, 여러분,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굴 무침. 들어간 양념은 뭐 거창할 거 없습니다. 뭐 고춧가루, 그리고 뭐 그 소금, 그리고 뭐 다진 마늘, 생강, 그 대파 좀 썰어 넣고요. 맛소금으로 좀 이제 가슴 맞힌 다음에 살짝 참기름 조금 넣어줘도 괜찮고요. 이 정도만 있으면 뭐 충분히 맛이 납니다. 굴 자체가 맛이 오니까. 옆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밑반찬, 멸치볶음, 그리고 고추장아찌와 깻잎, 그리고 이건 굴밥입니다. 굴밥 밥을 좀 넣고 굴이랑 넣어가지고 한 밥. 1차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굴찜에 소주 한잔 하는 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선 굴밥에 굴무침 해가지고 식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굴은 지금이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슬슬 씨알이 좀 작아진다고 해요. 6월 말 이 철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수 오시면 혹시 펜션이나 이런 데 잡고 놀러 오실 일정 있으시면 굴 한 망씩 사다가 이렇게 뭐 무쳐도 드시고 뭐 구워도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잔말 집어치우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야. 밥을 딱 들 때 굴 향이 입에 딱 머금어지면서 여기다가 굴 무침까지 해가지고 싹 굴 천국이네 아주 그냥. 와, 여러분, 씨알이 굴이 이게 좀 커요. 굵어요. 좀 작은 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굴이 크면 맛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. Nope.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이제 안짝이 묻혔더니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. 매운 고춧가루 썼거든요. 또 우리 어머니가 또 고생스럽게 아드님이 뼈 건강 챙기라고 볶아주신 멸치도. 아,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죠. 자, 이번엔 이 굴밥에다가 자 깻잎. 밤이 또 들어가니까 또 맛있네. 너무 맛있다. 와, 굴도 하나 더 올려서. 무침은 제가 진짜 양념을 대충 했는데도 굴 자체가 완전 맛이 오니까 굴밥 탑을 싸서 깻잎 굴도 하나 싹.
굴밥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진짜 좋네요. 어려울 거 없어요. 그냥 똑같이 밥 하듯이 쌀 위에다 저 그냥 굴만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밤이랑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되네요. 맛있게. 자, 여러분 일단 맛있게 먹었고요. 아직 끝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여기서 굴찜을 한번 또 쪄봐야죠. 자, 이제 까지 않은 굴은 깨끗하게 좀 밀물로 씻어가지고 큰 통에 넣고 바닥에 살짝만 깔리게 물을 좀 넣고 쪄가지고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좀 잘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. 네, 굴이 좀 벌어지면서 이 불순물들이 안에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을 또 헹구면서 굴 사이사이에 좀 이 뻘이나 이런 것도 닦아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. 뭐 일단 뭐 헹궈주시기만 해도 뭐 크게 상관없고요. 네, 맛있게 쪄졌습니다. 맛있게 쪄졌어요. 자, 굴찜을 맛있게 쪄서 먹을 만큼 가져왔습니다. 소주 한잔 해봐야죠, 여기다가. 자, 쏴. 살짝만 익혔어요. 손 깨끗하게 씻었고. 아, 고기로 치면 약간 레어? 자, 아미 보세요. 와, 드실 때 껍질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보시나요? 지금 살짝 다 익은 상태가 아니라 살짝 익은 상태에서 칼은 왜 가졌냐면 이렇게 안 열리는 거 살짝 집어넣어서 까주면. 자, 이게 여수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력이 뭐냐면 굴 향도 좀 그윽하게 좀 잘 들어가 있는데 많이 짜지 않아요. 이 서해쪽 굴은 좀 염도가 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굴 향도 좀 엄청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그렇게 딱 잘 들어오는 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먹방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이슈화가 되기 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그 영상으로 혹시나 좀 유튜브나 이런 데 접하신 분들이 굴을 이렇게 좀 쌓아놓고 먹는 우리나라의 저 식문화를 보고 되게 그 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부자일까라는 뭐 그런 호기심을 가졌다고 해요. 근데 그 나라는 그만큼 굴이 비싸기 때문에. 저희는 뭐 싼 가격에 많이 이제 굴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유럽권에 가면 이 굴이 한 진짜 4개, 5개 해가지고 까서 나오는 상태로 한 5만원 이상 뭐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. 참 이 좋은 굴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또 우리나라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쏴. 우리 참 굴은 뭐 남자한테 참 좋다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사실 남녀 뭐 다 좋습니다. 예.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부각되는 게 이제 뭐 남자의 어떤 그리고 저한테는 뭐 필요 없는 건데. 쏴.
아 좋다. 장갑은 여러분 하나 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손 안 다치게. 굴 드실 때는 굴 날카롭고 하니까 죄송한데 오늘 귀찮아서 안 꼈는데 네. 지금 생각나네요. 네. 장갑은 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사사사 아. 아.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계절이 끝나기 전 꼭 먹어봤으면 좋겠는 네, 잡사의 추천 음식 돌산 여수 돌산 갓굴을 오늘 좀 먹어봤습니다. 무침 굴밥 그리고 그 외에서 굴로 끓이는 뭐 어떤 뭐 탕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는 그래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쪄서 먹을 수 있는 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